네, 안녕하세요. 재즈 드러머 서덕원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지난 4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에 구루아트 밸리에서 열렸던 봄에 내리는 젠틀레인 콘서트 후기 간단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전에 프리뷰를 했으니 오늘은 리뷰에 관련된 느낌인데요. 그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1년에 이렇게 봄에 항상 한번 정기적으로 개최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제 몇 년, 2년, 3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매년 봄에 해야 되는 어떤 큰 숙제? 무슨 시험 보는 것처럼 왠지 잘해야 될것 같고, 콘서트에서 연주를 하든, 작은 클럽에서 연주를 하든, 연습실에서 개인 연습을 하든, 연주는 다 똑같은 건데도, 뭔가 이 봄에 내리는 젠틀레인 콘서트는 제일 잘해야 될것 같고, 뭔가 심적인 부담이 각자 멤버들에게 생기는, 네, 중요한 무대입니다. 또한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 21년 이렇게 코로나로 이제 콘서트를 못 하다 보니 더더욱 이게 콘서트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라이브 무대에서 만나 뵐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것을 저희 멤버들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느끼게 됐고요. 자, 간단한 진행 상황 예, 말씀드리면서 보겠습니다. 일단 뭐 리허설은 5시 공연인데 밴드 리허설은 2시부터 시작. 저는 드럼 세팅이 아무래도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조금 빨리 가야 되는 경우가 많고 다른 멤버들보다 자 드럼은 예, 펄 리미티드 에디션 재즈 킷이라고 해서 이제 말 그대로 한정 판매가 되었던 제품인데 예, 킥 18인치가 있는 펄 드럼을 렌탈을 하려다 보니까 구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아주 상태가 좋고 그 보관이 잘돼 있는 이 재즈 킷, 펄 재즈 킷이 사운드 팩토리에 있어서 그거를 렌탈해서 아주 잘 사용을 했습니다. 제 드럼 세팅에 관련된 뭐 심벌에 관련된 거나 이런 것들은 지금 사진 보시면서 뭐 연습실에서 보던 세팅과 뭐 대동소이하죠. 그리고 저번 주의 내용인 질전 FX로 크래쉬 스몰 벨도 예,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샌리스트를 간단히 예, 공개를 하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여기서 다섯 번째 곡부터 이네 곡은 일본의 트럼페터 게스트 치로 야마자키 상과 같이 연주를 했었습니다. 연주 영상 간단히 몇 곡, 하이라이트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연 때는 많은 관객들이 와주셨고요. 작년 2022년 봄에 내리는 젠틀맨 콘서트 때보다도 더 많은 관중들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젠틀레인은 또 다른 이제 콘서트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간단히 확정된 공연 하나 미리 시기적으로 좀 많이 미리기는 해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8월 26일 토요일 오후 6시 마포아트센터에서 젠틀레인과 이번 봄에 내리는 젠틀레인 게스트였던 트럼펫터 치히로 야마자키의 밴드, 그리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자주 오셔서 많은 공연을 했던 일본의 또 다른 재즈 밴드 카즈미 다테이시 트리오, 이세 팀이 연합으로 공연을 합니다. 서머 재즈 브레이크라고 이렇게 제목이 타이틀이 걸려 있네요. 예, 이 공연 또 준비하면서 그 사이사이에 또 다른 공연들 소식이 있으면 내용 전달 드리고 또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